안녕하세요. 모스아메리카 헤비트럭입니다. 저는 I-40번 지금 텍사스 대평원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캐나다 온 지 거의 이제 7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캐나다 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고, 예, 제가 또 새롭게 이해된 게 뭔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저는 이제 어제 트럭스탑에서 제 그 뒤에 그 트레일러 흙바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.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 흙바지를 갖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주면서 그걸로 그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 흙바지가 보니까 그게 잘못 휘어져가지고 타이어에 닿아가지고 막 달았어요.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인스펙션에 걸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. 근데 전혀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뭐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뭐 물어봤던 것도 아니었어요. 전혀 그냥 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대뜸 갖다 주면서 그걸로 가르고 이제 공구가 없으니까 저기 가서 그 정비하는 데 가면 공구 빌려주니까 거기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나사 몇 개만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이제 간단한 작업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얼떨결에 이제 받아듣고는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하고는 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흙바지도 이제 트럭스탑에서 살려면 최소한 20불 이상 줘야 되거든요. 하나 살려면은 US 달러로 20불 넘어갑니다.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걸 주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참 이게 뭐지 이제 좀 황당하면서 좀 내 나름대로 좀 생각하게 해봤습니다. 이게. 그리고 제가 이제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요.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쇼핑을 해가지고 갔다 오면서 이제 짐을 좀 들고 있었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제 처음 타보는 곳이라서 저는 뭐 당연히 버스 뭐 한국이랑 비슷하겠지 하면서 이제 지폐를 10달러짜리를 가지고 이제 내밀면서 버스도 이제 요금통에 넣으려니까 드라이버가 못 넣게 하더라고요. 그랬더니 왜 돈을 주는데 못 넣게 하지?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코인만 넣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잔돈을 거슬러주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, 버스 안에. 그래가지고는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. 이제 좀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 이제 혹시 동전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버스 중간 정도 좌석에 넣었던 여자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더니 그 공전통에다가 돈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. 2불 50센트를. 버스 요금 2불 50센트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 대신 넣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버스가 이제 제가 일하는 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일하니까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들리시라고 그럼 이제 버스 요금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뭐 노 프로블럼 하면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 이게 정말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. 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파트에 살았어요.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는 나머지는 다 잔디고 이제 보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. 뭐 10m로 한 1m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만들어놔요. 그러면 이제 겨울 같은 때 눈이 와도 이제 그 부분만 치웁니다. 사람만 다니게.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겨울에는 이제 양쪽에 눈이 있으니까 벗어나면은 신발에 눈이 들어가고 그러겠죠. 그래서 항상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뭔가 한 사람 비껴줘야지 지나갈 수가 있어요. 살짝 비껴야지.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한 번도 먼저 비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제가 안 비껴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. 저도 비껴주려고 하고
근데 항상 그 사람들이 빠르더라고.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. 이제 나도 이제 나도 반드시 좀 저 사람들처럼 비켜줘 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들인 날 또 가요. 그래서 이제 이 앞에는 내가 한 5m 전방에서 가서 비켜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못 비켜줬어요. 그 사람들이 먼저 서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몸도 돌려서 이제 지나가게, 제가 편안하게 지나가게 그렇게 기다리고 줬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는 한 7m 전방에서 내가 먼저 서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결론을 제가 내렸던 게 뭐냐면은, 나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길 가다 보면 한국에서 보면은 그냥 숫자 지나가면서 몸 틀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. 안 멈추고 대부분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리고 뭐 항상 우리가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막 복잡한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의 몸을 타치하고 그런 것은 뭐 그냥 서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에서도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몸에 익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 생각해도 내가 저쪽에 가서 내가 비켜주면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여기 캐나다 올 때도 이제 서구 사회에는 개인주의 사상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. 근데 이제 한국 사회로는 보면은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,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우리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가지고 있어요. 집단주의 공동체 의식. 그게 이제 강한 사회였고, 여기는 이제 서구는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라고 생각을, 이제 그렇게 주입을 받았죠. 교육을. 누군가가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준 적도 없고, 교육을 받았던 적도 없어요.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주의가 이기주의하고 같은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집단주의 그 사회에서 우리가 개인이 혼자 돌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뭐 개인주의자, 이기주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, 우리가 어떻게 말다툼을 하거나 이제 그래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뭐 이기주의자, 개인주의자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제 뭐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 같은 줄 알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뭐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. 저는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별도로 개인주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근데 여기 와서 딱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나한테 우리 선의를 100% 줬는데 왜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일까?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주의는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, 여기 서구의 개인주의는 상대를 향하고 있구나. 그러면 이기주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됐습니다. 물론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떤 뭐 지식인들이나 뭐 공부를 많이 했던 놈들은 어떻게 더 달리 논조를 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그렇더라고요. 절대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개인주의는 뭐냐면은, 자, 상대를 존중하고 첫째 상대를 배려해줘요.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절대 상대한테 피해를 가는 행동을 안 해요. 그러면 상대한테 피해가 갈 것 같다면 자기가 멈춰버려요. 이게 이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의 특성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해주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의사표현이랄지 자기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거침없이 얘기합니다.
그리고 어떤 상대가 뭐 나보다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런 거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똑같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개인주의의 특성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 저는 이제 동양 사상이 예를 들어서 그 서구 사상보다도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 올 때도 저는 이제 그 동양적인 가치 그런 뭐 그런 뭐 예의 범죄를 할지 우리가 남을 존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남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면 얘네들한테 절대 뭐 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얘네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동양적인 어떤 미덕을 가지고 내가 그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언제든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개인주의를 이해하고 나서 사람들의 개인주의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우리도 우리 서민들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. 그러면 이기주의라는 뭘까? 이제 그러면 이기주의를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이기주의란 뭘까?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너무나 이게 잘 얻어맞는, 그게 잘 어울리는 딱 그게 한국 사회에 있더라고요.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조국 그 법무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 한국의 기득권층이야말로 이기주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이기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고요. 이기주의라는 건가? 자,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도덕적, 비양식적 행위를 하는 집단을 그 하는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요.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기득권층 지금 정치 권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권력, 검찰, 사법부, 그다음에 비양심적인 학자들, 전문가들, 이 집단보다 더 이기주의를 더 잘 표현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끼리는 절대 이기주의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, 이제. 우리 서민들은, 우리 국민들은 그러질 않아요. 이런 이기주의하고 맞지 않습니다. 그놈들한테만 지금 한국의 지금 기득권이라는 그 집단들에게만 그 딱 써야 될 말이 이기주의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절대 우리끼리는 아무리 우리 뭐 상대가 조금 잘못했다 그래도 이런 이기주의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. 우리끼리는 그냥 개인주의자들이에요. 다. 우리는 너무 이 서양의 개인주의자하고 이 한국의 정의라는 정서하고 너무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것을 그 함부로 이기주의란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절대 쓰지 마세요. 그 한국의 지금 기득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악랄한지 한번 보세요. 그 하나의 그 한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가족까지 소위 가장 지금까지 사회 지도층이었고 리더였고 뭐 지식인이었고 뭐 국민을 대변한다는 언론이고 뭐 그런 자들이 하나 똘똘 뭉쳐서 하이에나처럼 발라들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그런 어린 학생까지도 물어뜯는 거 보세요.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합니까?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. 그게 사실인데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잖아요. 무조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고 그런다면 아무렇게 해버리는 게 이 집단들의 특성이잖아요. 아주 악랄한 집단입니다. 너무너무 창피하고 진짜 여기서 제가 한 발 떨어져서 이제 그 사태를 보면은 너무 유치하고 정말 창피하고 이제 그렇습니다. 어떻게 수준이 낮아도 저렇게 모자리 같은 놈들이 지금까지 사회 지도층이고 기득권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보수라고
자칭하면서 저짓을 하고 살았는지, 그것을 또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었는지.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 그놈들한테만 이기주의라고 얘기하고요. 우리끼리는 얘기하지 말자고요. 절대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서양의 개인주의를 잘못 그 또 한국에 들어가면은 이게 또 문제가 또 복잡해진다. 옛날에 우리 사회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천민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처럼, 이 개인주의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외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서구 사회의 어떤 개인주의의 단면을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막 내 개인주의 사회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니네들이 뭔데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잘못 이해돼 버리면은 이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로 바뀌는 것처럼 천민 개인주의가 돼 버리는 거, 이기주의자들이 돼 버려요. 그건 이제 교육이든 아는 사람들은 이 서양의 개인주의를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. 그래서 이 서구의 개인주의를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지금 혹시나 한국에서 지금 요즘에 언론에서도 얘기하면서 뭐 개인주의라는 것은 뭐 1인 가정을 이루고 이제 뭐 혼밥이니 혼술이니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산업으로 뭐 이렇게 개인의 그 맞춤 서비스를 해서 뭐 산업을 뭐 다양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그런 부분을 부각만 시켜요. 그래서 이게 혼자 살고 혼자 뭐 하는 게 그런 게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. 그래서 상업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개인주의가 어떤 면에서 정말 혼자 살고 혼자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좋은데, 정말 그 개인주의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기반을 하에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지 않고 그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렇게 돼버려요. 한국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가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던 거죠.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천민 자본주의가 돼버렸던 겁니다. 한국 사회가. 이제 개인주의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많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개인주의를 정확하게 서구의 개인주의를 이해를 하면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. 개인주의라 해가지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래서 막말하고 그런 것들이 개인주의가 아닙니다. 그건 천민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주의예요. 절대 사회상의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 경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저런 놈들이 하나 있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 생각도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살아보면서 제 느꼈던 대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텍사스에서 해피트럭크였습니다.